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다가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의 형체로다가 오셨고 또한 그분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낮추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종은 아무것도 갖는 것이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갖고서 옛날에 상전이나 양반들은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특히 주인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도를 알아야지 되고 또한 주님이 종으로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땅도 소유한 게 없습니다. 소유한 게 없습니다. 땅 한 평 가진 게 없습니다. 또 주택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주님은 주택이 없으니까 여우들도 굴도 있지만 주님은 가서 쉴 데가 없어서 밤이면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덤도 없었습니다. 무덤도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부인도 없습니다. 주님은 보석 같은 거, 목걸이 같은 거, 반지 같은 것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또한 파벌도 없습니다. 교권에 집착한 일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그야말로다가 무소유십니다. 무소유를 주장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소유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본문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께서 상 주실 것임을 바라보고 나는 앞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세상에서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종은 자기의 의사가 없습니다. 자기의 공로가 없습니다. 자기 말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씀한 것을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된 자의 행동이요 생각인 줄 압니다. 항상 종은 주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주인의 것을 증거합니다. 주인의 것을 욕심을 내는 자는 종이 아닙니다. 주인의 집에 들어와서 주인 행사를 하는 자들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종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러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업고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교회 안에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 행사를 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도 처음에 오셔서는 종으로서 오셨습니다.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높이면은 주님이 높아지신 것 마냥 나도 너희를 높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최고의 승리자로 만들어지고 최고의 영광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아먹고 다 누리고 주인 행사하고 나는 종이 아니고 사자니라 해가면서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 받아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있을 때 나는 종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종이 더 높습니까?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더 높습니까? 참 뭐가 뭔지 모르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까? 종입니까? 종이 더 높습니까? 아들이 더 높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더 높습니까? 종이 더 높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스운 어린아이들의 말인 것입니다. 참으로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그 겸손한 자세로다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겸손히 주님을 높이고 겸손히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종의 형체로 다가오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살았습니다. 내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붙으면 나는 죽고 주님이 삽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살아야 됩니다. 나의 속에 오신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 깊은 중심 속에 나라는 아주 별거 아닌 인생이 자리 잡고 은근히 높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노목에 빠지기까지는 싫어해요. 그 머리들을 흔들고 그야말로다가 그거 안 빠지려고. 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웁니까? 어? 왜 그렇게 싸워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헐뜯고 왜 그렇게 정죄하고 왜 그렇게 험담을 하고 그럽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날이면은 본인들은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그런 것처럼 하고 본인들은 안 싸우는 것 같이 그래요. 싸우면서도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위로나 받으려고 오고 수양하러 옵니까? 은혜나 끼치시지요. 희생하려는 설교를 하면은 안 됩니다. 연단 받는다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사랑으로 다 오셨습니다. 사랑의 설교만 하세요. 야곱은 축복받았습니다. 축복받은 것만 하세요. 그럼 누가 순교자가 되고 누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는 다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운영돼요. 네? 주님을 닮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장애인들을 섬겨요. 그들을 위해서 한 가정이 연결이 되면 많은 사람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그렇게 해요. 한 사람 한 가정 제대로 섬겨서 천국 간다고 그러면은 영광인 줄 알아야 돼요. 뭐 많은 게 문제예요? 한 가정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많은 사람들을 섬긴다고 그래야 허황된 것입니다. 지금 내게 맡겨준 그 조그만 양들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데 못 먹이는데 많이 이 맡겨주면은 먹여요? 어? 참으로다가 아주 적은 데서부터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하옵소서. 여태까지는 내 맘대로 돌아다녔어요. 내 발 누가 잡을 자가 있으랴? 어? 앞으로 같이 뛰어도 누가 잡을 자 있으랴? 내 발인데. 내 발인데 누가 잡을 자가 있어요? 어? 그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야지 되지.
사단이 있는 데로 가요? 동물들이 있는 데로 가요? 주님이 계신 데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친구 잘 만나면 믿음 들어갑니다. 친구 잘못 만나면 술친구 만나면 술 먹어요. 마약 친구 만나면 마약 먹고서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중독 들어갖고서. 거짓말쟁이 만나면 거짓말 배워요. 진실한 사람을 만나면 좀 답답할지는 모르지만 진실 자체요. 진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일수록 진실해요. 그런데 음흉한 사람들도 있긴 있죠. 마음에 진실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비록 고통스러우나 사람에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걸 통해 갖고서 깨달음을 줍니다. 고난이라는 걸 통해 갖고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지를 아니하면은 잘못하면은 잔머리만 굴리게 됩니다. 고난을 안 받아 보면은 안 받고서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일을 딱 다쳤을 적에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고난을 당해보면은 다 드러납니다. 아, 이게 힘든 거구나. 맘대로 되는 게 아닌 거구나. 그런 거를 다 알게 됩니다. 남 사정도 생각해 줍니다. 내 사정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전 주님을 좀 생각해 봐요. 근데 주님은 안 생각하게 되죠. 그냥 말씀은 생각하게 되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믿게 되었어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주님 믿는다고 그랬지. 그 정도로다가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믿 없을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만 하지. 부모한테 한 건 생각 안 하고서 자기한테 효도 안 했다고 소리만 지르지 부모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먹여 살리시고 주관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것도 다 먹여 살린다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너 공중에 새일까 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다 먹여 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다 줬느니라. 그러시고 11조 좀 떼어라 그러면은 싫어해요. 왜 뛰냐고 그래. 하나님께로부터는 다 받아 먹으면서 그 중에서 10개를 받아 먹고 한 개는 떼어서 그래도 충성하라 그러면은 그 법은 안 지키려고 그래. 왜 10개만 주냐고 따져요. 100개 주지. 욕심만 부려.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내 말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로 나된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도 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지혜로 삽니다. 주님이 보살펴줘서 삽니다. 할렐루야. 내게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이 속에서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복음화되고, 그래야지 예수의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고, 남을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따라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서 이 속에서 고백이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지게는 졸려요. 안 들어가요. 그러나 텔레비 보는 시간은 몇 시간이 가고 대여섯 시간이 가도 조금도 지루함이 없습니다. 즐거워 죽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천국이요, 기쁨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육은 살아넘치고, 영은 쪼그러들어요. 교회 오기는 싫어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육으로 빠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얼마나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하나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고서 잘 젊은이들이 받아 먹어야만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교회로 끌고 나와야 됩니다. 인도해 줘야 됩니다. 뭐 부모가 자녀를 그냥 육신적으로다가 음식 잘해서 잘 먹이고 그러는 거 그것도 좋아요. 그거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먹고 똥 싸면 끝나요.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보려고 그래야지 됐지.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 주의 종들, 종은요, 자기가 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것을 살펴야지 돼요. 주인이 종 보고서 무슨 일을 맡기고 그럴 때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날이면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나는 신분이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하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어?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도 하나님 앞에 종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뭐가 잘나서 자꾸만 주인인 채 하려고 그러고 무슨 아들이든 채 하려고 그래요. 어? 물론 아들도 되고 딸도 됐어요. 무슨 의미를 알고서 저기 해야지. 양자들이 친자처럼 행동하면 그거 안 돼요. 예? 예수님만이 친자요. 다른 저기들은 다 양자요. 자기의 본분들을 알고서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섬기는 데 있어 갖고서 종마냥 옛날에 그 양반 밑에 종 있죠? 그런 마음으로다가 한다고 그러면은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우받으려고 그런 것보다도 대우해주고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대접을 하세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